아, 돌림돼. 저렇게 하나하나 따야 돼? 어,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딴 거는 앞치마에 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차면 여기다 쏟아서 아하. 요 손잡이 있는 요 선까지 채우시면 대충 1kg 드리는 거예요. 아, 저런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여기까지 채우면 몇 킬로예요? 이건 한 18kg 정도 나와요. 18kg 정도. 야, 꽤 많은데 양이? 8kg를 18kg. 네. 오늘 하루 종일 따야 되겠네. 아니요, 금세 따요. 아, 금세 따요? 네, 금세 따고. 자, 대추는 빨갛게 이렇게 익은 것만. 어, 빨갛게 익은 네, 이렇게 것만. 따시면 되고요. 약간 반반으로 하얗게 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따셔도 됩니다, 지금은. 어. 이제 거의 저희도 수확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대추 당도는 다 올랐고 맛을 한번 보셔야죠. 오, 맛 봐야죠. 맛있겠다. 네. 아, 이거 너무 야. 맛있지. 아, 나 생대추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도 할머니 집 가면 무조건 따먹는데. 올해 대추 드셔보셨어요? 제가 그때 그 시켜갖고 먹은 게. 아, 저희 대추를? 네, 제가 1kg 시켜갖고 저희 집으로 배송해주셨던데. 안 시켜서 먹어도 돼요? 어, 한 두 달 전부터는 일체 어떤 농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기 때문에 먼지만 그냥 닦아내고 드시면 되고요. 먼지만 그냥 닦아내고 드시면 아이고. 되고.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달더라고요. 제철과 현지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저게 설탕의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분 좋은 맛이 기분 좋은 단맛이라는 게 우와, 이 하얀 거는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무슨 차이가 나나. 어, 너무 맛있네. 아우, 맛있겠다. 약간 새콤하네, 이건. 그쵸. 네. 그러니까 빨갛게 익은 거는 당도가 다 올라가서 단맛이 나고요. 약간 파란 기가 있는 건 새콤달콤해요. 수확하시는 동안에 드시는 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 정말? 아, 하나 뿌리채 뽑아서 드셔도 돼요. 실수하셨는데요? 아, 완전 플렉스네. 저를 약간 무시하고 말씀하시더라. 아이고, 야, 화면 다 가면 난리 나겠는데, 이거? 못 채우겠는데? 그럼 사장님 표정 안 좋아지지? 표정 많이 안 좋아지지. 대추 나무 씨 한번 말리러 가봐. 저기 대추를 네. 따셔, 이제. 수다 떨면 네. 이거 한 콘티 못 채워. 어, 거의 뭐 일꾼으로 온 거네요, 제가? 아, 처음에는 체험으로 왔다가 나중에 가실 땐 거의 일꾼으로 아, 가시고. 네. 그러면 네. 일꾼이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시나? 아니, 뭐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벌써부터 먹을 거를. 아침에 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 이게 저희 체험하는 고객들한테는 중간에 일하다가 참을 드려요. 참을 드려요. 참이요? 아유. 참도 줘? 참 농장이네. 어, 새참이요, 새참. 네. 어떤. 대추로 만든 빵. 어우, 대추 빵. 아, 그리고 대추로 만든 라떼. 대추 라떼? 대추로 만든 술 뭐 이런 건 없겠죠? 있어요. 어? 대추 소주. 아, 진짜요? 응. 아, 대추 소주가 있대. 술 좋아하세요? 아, 뭐. 기가 막히죠. 그만 따고 그냥 반상 필까? 그래. 사장님 시원시원하시네. 무슨 흐름이야. 사장님이 좀. 예, 예. 아, 여기 있으시죠. 색깔도 대추색으로. 위아래 까맣춤을. 그러네. 대추 컬러로. 너무 내 스타일이시야. 이야, 어마어마하다. 어, 손 빠르네, 그래도. 아, 진짜 손은 빠르죠. 금방 하겠다. 세찬 먹을 생각이에요. 네, 그럼. 이 대추 따실 때 보시면 네. 가급적이면 제 몸 같은 걸 따세요. 아우. 네, 장호 씨는 너무 말랐다. 아~ 제가요? 네, 그 상품성이 없어. 저 말랐다는 소리 태어나 처음 듣는데요. 나 가면 돌아가라 하겠네. 아, 그렇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왔어. 보자마자 상품성 없다고 그러네. 이게 많다. 시작됐다. 계속 먹는다. 잠깐만, 이거 뭐 채우겠나, 이거 뭐. 와, 설탕 덩어리다, 완전. 완전 설탕 덩어리. 와. 새참이 굳이 필요한 거예요. 새참도 새참이지. 에피타이저. 그럼. 그리고 단 거는 밥이 아니야. 그렇지. 새참 먹고 배부른 거 봤어요? 그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추를 한 저거 따면서 한 100개 정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더라고. 키야, 그리고 양봉장에 곰 나타난 거잖아. 그렇지. 야, 장호 씨가 오늘 운이 좋다. 왜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게 힘내 대추라는 거거든. 오! 뭐야? 여기 팔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대박 나실 것 같은데. 장호 찾으면 이제 네이클로버가 찾은 것처럼 행운이 있다. 장호 씨가 올해 운이 좋네. 아, 또 입으로 넣겠지 뭐. 입속으로 저장이지 뭐. 그럼, 아유. 아, 힘내 대출 먹어? 아, 아, 먹는 거 아니었어? 그래, 힘내 먹고. 아, 나 그거 집에 갖고 있으라고. 아, 진짜요? 그래, 힘내서 그래, 행운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아. 부적 같은 거냐, 부적 같은 거. 아, 그러든지 말든지. 좋은 건 입으로 먹는 것도.
저희는 이제 좋은 거는 입으로 먼저 그렇지. 가서. 많이 열렸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야, 그래도 많이 땄네. 나도 시골 총각 같다. 잘 어울리지. 야, 혼자 개소리 들으면서 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좋구나, 이게. 아니, 저게 따는데 느낌이 약간 그 낚시하는 것처럼 약간 생각이 없어지면서 뭔가 똑똑한 손맛이 있어. 아, 그래, 그래, 몰입하지. 그래, 그래. 아이고, 너무 좋다. 왜 불이 푸르지? 진짜 전원일기 같네. 너무 무겁게 들고 있으면 어깨 아파요. 여기다 한번 쏟아. 아, 네네. 네. 어떻게 쏟아요? 여기 지퍼가 있죠. 아. 네. 여기 지퍼요. 야, 요즘 일하기 편하게 돼 있다. 와. 와. 나뭇잎 빼내고. 잘 따시네. 그죠? 농촌에서 탐나는 인재야. 이런 청년이 없어요. 영농 후계자 같다. 약간 마을에서 모두가 결혼 지키고 싶어 하는 사이가.